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발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일 원장입니다. 자, 모발 이식 후에 이식 부위에 이제 모발이 삽입이 되어 있죠. 이 모발이 2주에 걸쳐서 생착, 즉 생존을 하게 됩니다. 2주가 제일 중요한 기간이고요. 2주를 잘 넘기시는 것이 최종 결과에 아주 극적인,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미치겠습니다. 그럼 2주 동안 조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모발을 작은 홈을 낸 다음에 아주 가볍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 모낭은 주변의 두피 조직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초반에는 혈액 중에 있는 섬유 성분이 모낭과 엉겨붙으면서 모낭이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결합은 비교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쓸리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는 48시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날짜로는 3일 정도입니다. 그 3일 정도 손을 안 대시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크게 보시면은 2주 걸쳐서 혈관이 연결이 되고 이식 모낭이 생착이 되기 때문에 2주간은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힘든 일,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신다고 큰 사고는 생기지 않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상처에 출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출혈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한 출혈은 출혈된 혈액이 이식된 모낭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일부의 모낭 손실이 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주간은 가벼운 일, 사무나 공부에 준하는 일 외에는 운동하시거나 많이 뛰거나 계단 많이 오르시거나 이와 같이 혈압을 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흡연, 음주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흡연이 아주 중요한데요.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또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생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이 최선인데요. 금연을 하실 수 없다면 소량이라도 줄이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 후 2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날짜로는 3일이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만지지 마시고 주무실 때에도 이식 부위가 쓸리지 않도록 주무시는 자세를 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